구독! 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의 볼게임은 반반 유치원 챕터 3.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 시간 돌리는 건 똑같네요. 1이랑 2에서도 시간을 되돌렸었죠. 테이블이 없어졌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 그림이 생겼어. 가봅시다. 여기는 엘리베이터. 맞아, 지난 챕터 2에서 떨어졌었죠. 밑으로 막 내려가면서 끝났었지. 저기 막 달팽이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 드론. 드론이 안 움직이네요. 버튼이 안 눌려요. 아직 뭐가 없는 건가? 일단, 이건 뭐야? 오, 건전지같이 생겼는데? 반반이다. 그렇지, 내가 거기서 떨어졌는데도 살아남았다고? 이건 새로 타고 가는 그런 건가 보다. 저기 올라가 볼까요? 아니, 뭐야. 오랜만에 또 추정하려니까 안 되네? 여기 비디오 테이프 보는 건 여기서 보면 될 것 같고, 방송은 이쪽에서 나오고. 드론? 이번에는 안 고치고 갈 거야. 여긴 주워진다. 뭐야, 배터리! 여기는 주워지는데 왜 저 밑에는 안 주워지는 거야? 아직 활성화가 안 됐나? 여기가 제일 낮은 층이래요. 요거 나 주게 줘. 아무튼 조심할게. 쪽지다. 이 리포트도 하나씩 모아야겠죠? 이거 한꺼번에 모아서 마지막에 다 확인해 볼게요. 후생 부분으로 가래요. 이게 한글로 패치가 돼서 번역이 돼서 나오지만 그냥 번역기 돌린 것 같아요. 매끄럽지가 않아. 이제 드론 쓸 수 있다. 그러면 요거 버튼 누르고 이쪽도 눌러주세요.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진 않겠지, 처음부터? 여기는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그곳이네요. 여기 테이블 없어져 있었죠. 이거 뭐야. 남남이 아니라 남남이라네. 머리핀 하고 있어. 남남 여자친구인가? 그리고 아직 죽지 못한다. 반반도 그려져 있고. 스팅어플린. 바지 입혀놓은 거 뭐야. 캡틴 피들스 바지 입혀놨다. 창피했었나? 이것도 새로운 캐릭터인데 막 눈들이 안에 있네요. 퀸 바운슬리아? 바운슬리아? 누구지? 남남. 여기는 저기 뭐 적혀있다. 테스크가 여기 있겠죠? 이건 깨끗이 치우고 마커를 떨어뜨리라고요? 여기에 사과랑 요거 카드키. 요거 뭐야. 노란 카드키 바로 찾았다. 쪽지도 있고. 엄마, 이 젤리피쉬는 정말 강해요. 왜 싫어하는지 모른다고? 왜 다들 싫어할까요? 저 해파리를. 이 카드키 하면. 뭐야, 깜짝이야. 저게 청소를 다 했는지 확인해주나 봐요. 아직 저 청소 안 했어요. 미안해요. 여기 남남이다. 남남은 외롭대요. 울고 있어. 왜 남남아, 남남리나가 있는데 왜 외로워? 못 만났나? 일단 청소를 합시다. 그림 옆에 토드스터 개굴 다 나오려나? 귀여워. 눈 하나 있는데 이렇게 웃을 때 눈 하나 그려놓은 거. 여기 노란 크레용도 제가 깨끗이 치워드리겠습니다. 아직 청소가 안 됐죠. 여기 전보조씨도 있다. 다들 귀여워. 근데 이렇게 캐릭터가 하나하나씩 늘다가 이제 막 챕터 4에는 막 또 새로운 애 나오고 또 새로운 애 나오는 거 아니야? 요거 달팽이. 눈이 양쪽으로 저렇게 벌어진 거구나. 한참 맞네. 입 위에 눈이 양쪽으로 벌어져 있어요. 이제 다 찾은 건가? 여긴 요렇게 세 명이
갈 수 있는 방인가요? 쓰는 방이 따로따로 있나봐요. 오, 필라버드. 너도 처음엔 무서웠지만 계속 보니까 귀여운 것 같아. 역시 자주 보는 게 중요해요. 처음엔 눈이 얼마나 무서웠다고? 여기에, 아, 요거 하나씩 들어가네. 그러면 다 집어넣어 볼게요. 내가 준 색연필을 모두 가져가라고. 몇 개인지는 안 세봤는데 깨끗하게 주운 것 같아. 그럼 다 하고 나면 확인해주세요. 근데 사과는 없었는데 음식을 흘리기도 했을까요? 저거보고 애플펜슬이라고 애플펜슬 바닥에 저렇게 버려두면 부잔데. 일단 검사해주세요. 아마 깨끗할 겁니다. 카드키를 받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아마도 아까 그 이동하는 엘리베이터를 활성화시켜주는 카드키가 아닐까요? 오, 어때? 깨끗하지? 오, 됐다. 아무것도 없어. 어, 카드 주세요. 완전 떨어지잖아. 여깄다. 요거 보라색 카드키 가보자. 플로어 3? 뭔가 카드키에도 글씨가 적혀있었나? 오, 저기 뭐야, 남남이다. 남남아, 뭐 이렇게 막 벽을 기어오고 이러는 건 아니지? 가라 드론, 물리쳐줘 남남을. 뭐 항상 훔쳐보고 있어. 왜 안 가는 거야? 아이, 안 부딪히네. 가볼게. 저 부끄러움이 많은 남남입니다. 이거 타고 메디컬 섹터, 지금 그라운드 섹터에 있는데 아까 수생구역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아쿠아 그쪽으로 가면 되겠죠? 가자! 오, 움직이는... 안 움직이네? 이쪽 방향이 아니었어? 이쪽인가 보다. 가자! 저에겐 방향이 너무 어려웠어요. 오, 맞아 맞아 맞아. 이쪽이 맞았어. 여기가 아쿠아! 여기가 심해 깊은 곳에... 오, 저기! 이따 스팅어 풀린 방도 있다. 어, 유리 깨지기 쉽다고요? 여기 문행이 다 닫혀있으니까 키카드를 찾아봅시다. 어, 여기 남남이랑 남남리나다. 어, 이거 카드키 저 있나요? 오, 열린다. 이 안에는 스피커가? 이거는 뭐 다른 디스크를 재생할 수 있는 걸까요? 어, 쪽지! 쪽지 발견! 요거는 리포트! 젤리피쉬에 관한 거네요. 요거 QR 찍으면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마지막에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키카드를 얻으려면 아무래도 아까 그 깨지기 쉽다는 유리를 깨야겠죠? 아, 이거 저번에 해봤던 그거다. 드론으로 X 표시에 드론을 가져다 두고 창 밖으로 빼면 유리가 깨졌던 것 같아요. 저는 안 들어가지고. 드론! 너의 차례다! 안으로 집어넣고 이 유리창 밖에 있는 여기 지점을 클릭해주면 깨지나요? 오! 사실 안 깨져서 여러 번 드론을 옮겼어요. 나 여기 못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 점프! 들어가게 해줘! 오, 됐다. 여기엔 컴퓨터랑 오, 키카드! 오, 찾았다. 오! 바로 스팅어 플린한테 갈 수 있나 보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죠. 가는 거야. 오, 들어가면 스팅어 플린이 있을까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건 아니겠지? 어? 여기 또 쪽지 있다. 쪽지 발견! 이것도 리포트! 이번엔 티처? 오, 이것도 그림은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오, 무서워. 아직 무서운 게 한 개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남남엔 놀라지 않았어. 오, 진짜 깊숙이 아래로 들어갔네요. 아까 막 찾으러 오라고 지난 챕터에서 했던 것 같은데. 오, 깜깜한데? 오, 불 켜진다. 오, 저게 뭐야. 엄청나게 커다라잖아. 저거 스팅어 플린인가 봐요. 근데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저 뭐야, 여기는 뒤쪽인가? 오, 다리 봐. 오, 이게 뭐야. 어, 닿아도 되나? 오, 괜찮다. 해파리에 닿으면 안 되는데 사실.
지나갈 수 있어. 여기 안에서? 어,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이쪽으로 건너가는 게 맞겠죠? 일단 가볼게. 갑자기 살아 움직인다던가. 뭐 이런, 어, 눈을 감고 있어. 어, 눈가가 촉촉한데요? 어, 그리고 막 눈에 상처도 있다. 어, 여기는 커뮤니케이션 키오스크래요. 아, 여기서 얘랑 소통을 할 수 있나 봐요. 여기 카드키. 어, 어, 뭐야, 안 움직여. 뭐지? 어, 눈 뜬다! 어이, 눈이 착하게 생겼네. 하나밖에 없어도. 뭔가 촉촉한데? 오, 어, 진짜 힘들지,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이나 떨어졌는지 아냐고. 빨리 우리 아이를 돌려주세요. 목소리, 엄청 동굴 목소리다. 왜, 나 구할 수 있을 거야. And I will gladly show you why, but after 어, I do, 저에게 충고해 준대요. 아니야. 움직일 수 있게 해줘. 아, 여기 자꾸 떠나라고. 기억에서 지우라고 하네요. 아니, 떠나고 싶으면 떠났지. 왜 떠날 수가 없잖아. 아이를 돌려주던지. 어, 어, 뭐야. 어, 나 때리는 거야? 오, 안 돼! 오, 정신이. 몽롱해지고 있어. 뭐지? 오! 뭐야, 꿈꾸는 건가? 뭐 최변에 걸린 것 같은데? 오, 졸피우스다! 저렇게 커다랗게? 저기 스팅어플린이 있어요. 이게 바다인데? 뭐 바다로 돌아가고 싶었던 걸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이거 어떡하지? 그 환영처럼 뭐가 보이는 건가? 저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해파리? 아, 여기가 너네 집이야? 아, 집이었어야 하는 곳? 아, 이 해파리도 사실은 잡혀와서 계속 일만 하고 있었나봐요. 뭔가 실험을 당해가지고. 그렇구나, 너도 원래 바다에 있고. 오, 볼링핀 친구들, 그 교실에서 나와서 여기서 일광욕하고 있구나. 여기 물 뿌리개 친구들도 있고. 저기 농구공 있겠지? 얘들아, 보고 싶었어. 반말이나 수업은 잘 끝난 거니? 오, 맞아. 선글라스까지 끼고. 아, 너희들이 선글라스를 낀 이유가 있었구나. 오, 저 졸피우스는 엄청나게 커다랗네요. 조금 바다에서 나타나는 건가? 다른 세계에서 나타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 너도 햇빛 쐬고 바다에서 지내고 싶구나. 아이들을 스팅어플린이 보호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디다가 데려다 놓은 걸까요? 어쨌든 살려준다니까. 어, 저는 여기 눈이 계속 나만 쳐다보고 있어. 이쪽으로 가도, 아이, 졸피우스도 무섭고. 바다 끝으로 갈 수 있는 건가? 졸피우스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오, 어, 막혀있다. 어, 안 되네. 저길 깨면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랬는데. 어쩔 수 없지. 너가 풀어줄 때까진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수영을 하겠어. 바다 좋네. 조금 시야가 흐리긴 하지만. 어, 또 떠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아, 제가 떠나면 다 구해서 나온다는 얘긴가? 어떡해, 난 나갈 수가 없다고. 오, 눈동자. 오, 깨어나나 보다. 뭐지? 오, 여기는, 오, 저번에 거기다. 뭐야, 저 꽃갈 모자는 반반? No liver, no. 세상에. 저런 식으로 나온다고? 최장, 네가 가져간 거 아니야? 내가 장기가 뭐가 있어. 뭐 너희들 막 나 쓰러졌을 때 너 그때 머리 치고 가져간 거 아니었어? 다른 곳? 오, 혀가 엄청 길어요. 어떻게 되는 거야? 잡혀가는 건가? 뭐야? 아까 거기서 다시, 아, 이게 뭐야? 나 해파리 된 건가? 오, 이거 뭐야? 이게 내 손이라고? 뭐야? 뭘 촬영도 할 수 있어? 아, 촬영이 아니라 뭘 이렇게 쏠 수 있나 본데. 오, 어, 이거 다 했었잖아요. 스팅어플린 미션. 아, 여기에 스팅어플린 뭔가가 있었던 그곳이군요. 바다. 그렇군. 어, 이거 또 나가려면 요거 게임 해야 되는 건가? 이 노란 카드키 요거 맞는 것 같아요. 요걸로
이번엔 폭죽으로 쏠 필요가 없이 저는 촉수를 이용해 레이저를 발사하겠습니다. 요렇게? 피용! 오! 그렇구나. 이거 1단계, 2단계 통과해야 문이 열렸었죠? 아주 오래 걸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빠르게 두 번째 단계까지 클리어하겠습니다. 이게 저쪽? 오, 됐다. 이제 문 열리겠지? 열려라! 오, 이 안쪽에 카드키가 있었나? 카드키는 없고 저거 누르고 나가면 되겠다. 오오오, 빛이 번져 보인다고. 그대로 나가면 되겠지? 어,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이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오, 아무것도 없다. 어, 근데 엄청 빨라요. 확실히 사람으로 다니는 것보단. 오, 몸집도 같이 커졌나 보다. 오, 깜깜해. 오, 저기 불 있다. 여기 나가면 밖으로.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너 뭐야? 오, 또 나왔어. 저 달팽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 숨어야 한대요. 누가 온다고? 뭐야? 누가 오는데? 오! 자기는 엄청 빨리 숨고 나도 데려가지. 오, 누가 잡아가나 봐요. 슬로우 셀리는 도망가고 전 어디로 가는 걸까요? 랄라티비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